안경이만 하면 주장 완장을 좀 반납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완장 제자리 찾아가야죠. 전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뛰었어요. 어땠어? 처음에 이제 전지훈련 때 이제 주장이 네. 또 임명되고 한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네. 부담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일단 임대 온 것 자체가 좀 부담도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작년에 7월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걸 유지하거나 더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나름 노력을 했는데 한 경기 남았지만은 뭐 저는 최선 다했어요. 네. 주장으로 크게 힘든 건 없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한 시즌의 팀 분위기면. 네, 일단은 성적이 뒷받침이 되면은 안 좋은 것도 좋게 가는 거고 좋은 일은 더 좋게 가는 거니까 성적이 뭐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딱히 한 건 없어요. 네. 누가 조금 했습니까? 그래도 뽑으라면 제가 좀 했지만은 다 같이 잘한 거죠. 사실 감독님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하고 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선수단이 먼저 꺼내지 못하는 말들을 감독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대화를 하게끔 해주셔서 그 부분은 감독님 정말 감사하고 선수들도 그 부분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려운 말들을 먼저 꺼내주시고 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성적에 좀 관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감독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힘든 거 있냐 뭐 좋은 거 어떤 게 좋았던 거 아니야 안 좋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소통이 되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너무 좀 자주 부르시는 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네. 조금은 자주 불러요. 네. 조금은 저를 유독 좀 자주 부르요. 거의 코칭 스텝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영준이가 주장이 돼서 뭐 내가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좀 좋은 점이 이 친구는 어쨌거나 내년에 감독님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선수다 유일하게 그래서 선수의 입장에서 좀 대변을 좀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는 좀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이야기를 들어주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조금 총알받이가 됐죠. 선수들도 아까 저를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 싶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면 저도 이제 감독님과 또 그 부분은 감독님도 저를 많이 불러주셔서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감독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이 이제 다 시즌이 마무리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생각만큼 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욕심에 좀 더 잘하고 싶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용환이도 빠지고 상민이도 빠지고 용준이도 빠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게 예상되지 못했던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살짝 흔들렸던 것도 있고 또 선수들이 많지만은 뭐 다른 팀에 비해서는 스쿼드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힘이 들 때 팀이 힘이 들 때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탁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없었던 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3자 입장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스쿼드로 이 정도의 성적? 성적만으로 따졌을 때 엄청 대단한 거죠. 네. 뭐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선수들의 구성원이라든지 아니면 코칭 스태프의 구성원들 또 다른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분위기는 난 정말 1년 내내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갈 수가 있나? 안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지 않아요? 성적은 네. 2무 3패 할 때 안 좋았는데 성적은 네. 분위기는 네.
연승할 때랑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는 감독님 안 좋아하셨던 안 좋아. 어 저희 눈이요. 저희는 괜찮. 저희는 다 할 수 있다. 약간 감독님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고민 많이 하시고. 네, 고민 많이 하시고. 그때 제일 많이 불러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뭔가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경기력은 막 나쁜 그런 경기력이 아니었어가지고 감독님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있어요, 항상. 팀들이 항상 그런 위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뭐 거기서 더 무너지냐, 아니면 거기서 이겨내냐, 이거의 차이인데 잘 이겨냈죠, 저희는. 주장하면서 조금 고충이 있었습니까? 고충 없었어요. 네. 좀 그럼 주장하면서 재밌었던 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저는 제가 주장이지만은 아, 너무 막 그렇게 신경 안 쓰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나름. 그냥 똑같은 선수로서 선수들한테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고충도 없었고 잘 알아서 다 해주고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네, 다 좋았어요. 근데 그 정도를 그라운드에서 좀 보여주니까 아, 제가 아, 그거 조금 부담이었어요. 제가 임대로 와서 주장인데 뭘로 보여줄 거냐, 이렇게. 뭐, 리더십, 뭐, 그런 건 저는 딱히 없다 생각하거든요. 리더십이라고. 그냥, 아, 축구 잘하면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뭐, 잘한다기 보다는 운동장에 희생하고 많이 노력했죠. 운동장에서 좀 더 싸워주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베스트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인원이 별로 안 바뀌었는데. 네. 중앙은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랑 서본 것 같아요. 네. 승모, 원일, 네. 네. 범석이 뭐 이렇게 많은데 좀 어땠습니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좀 중심이 돼서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 명은 외국인 선수 새로 왔고 네. 승모는 이제 막 자라나는 선수고 네. 한 명은 고참이긴 제가 선배긴 한데 중간에 왔고 네. 아, 초반에 동계훈련 갔을 때랑 이때 조금 걱정이었어요, 사실. 뭔가 정해지지 않은 자리잖아요, 미드필드가. 일단은 뭐, 감독님이 저를 믿어준 상태에서 제가 주장인 상태였지만은, 저도 뭐 경쟁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제 파트너를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막 갓 와가지고 적응 못하고 좀 힘들어 했고, 또 바로 타지로 왔으니까, 그 태국으로 왔으니까 좀 힘들어 했고, 승모도 아직 그때까지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그것도 뭐 제가 했다기보다 선수들이 노력을 해서 잘 이겨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승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무슨 본인 인터뷰할 때마다 네. 절반 이상의 기사 내용은 네. 최영준의 이야기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좀 안 시켰거든요. 걔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저를 근데 인터뷰할 때 아니라 감독님이 뭐라 할 때도 아 그 영준이 형 시켜서 그런 건데 핑계거리도 저의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걔는 지금. 요즘 애들이 여기에 다 그래요. 뭐 핑계대면 이제 갈싸임이라 그러는지 애들이 영준이 형이 시켰는데 다 그래, 애들이. 그러면 이제 봐준다 이거예요, 애들은. 애들 말은. 범석이 형이 그러니까 영준이가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범석이 형도 영준이가 하라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 칭찬만 하는 게 아니구나.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핑계거리도 영준이 형 때문이다.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하면은 너 왜 안 했어? 그럼 영준이 하지 말라는 나는 시킨 적이 없는데 애들이 그거 다 이제 제 이름을 대고 있더라고요. 좋죠. 기분은 좋죠. 승모가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고 승모는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해야 돼요, 승모는. 근데 좀 자신감도 없고 조금 성적이 한 번 실수하면 애가 멘탈이 나가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제는 또 그런 것도 이겨내야죠. 아, 왜 이렇게 볼이 안 잡히지? 막 혼자서 아, 볼을 잡아 그러면 씨, 볼이 안 잡히면 볼을 잡으면 되지. 뭐하냐 너? 아니 형 옆에가 안 보여. 그럼 보지 마. 그럼 빨리 줘 그냥. 그런데 애가 아직 그걸 만회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실수한 거를 만회하려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는 갈수록 경기를 뛰면 뛸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스스로 해결책을 지금 못 찾겠으니까 네. 옆에서 이제 누가 그랬으면 해결책을 달라 아니면은 위로해 달라 그런 말이겠죠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근데 참 잘 메꿔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비진이 조금 네. 불안하면 네. 그날 따라 공격진이. 아. 근데 뭐 창내 말대로 사실 그렇게 많이 공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실점이 조금 더 많을 수 많아질 수도 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축구? 창내가 수비라서 그렇게 말을 했나 본데. 강팀이 되려면 일단 실점을 안 해야 되고, 네, 공격도 골 많이 넣어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실점을 좀 많이 해서 좀 아쉬워요. 네. 대신 뭐 거기에 따른 공격력이 좀 더 좋아서 득점을 많이 연결해서 뭐 승리한 경우도 많았지만 실점을 좀 더 줄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실점하면 아쉬워요. 그리고 보통 실점을 할 때 좀 뭐라 해야 되지? 미드필드가 강하면 좀 실점 안 한다는 그게 제 약간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1차를 좀 저지해주면은 뭐 뒤에 수비들이 좀 편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실점 많이 해서 아쉽다라는 부분이 제가 1차를 저지를 못했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비수와 골키퍼의 상황이 아니라 네. 1차 저지선이 내가 좀 무너져서 실점이 더 많아진 게 아닌가. 또 무너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더 저지를 했으면 좋았겠다. 네. 좀 아쉬웠다. 네. 1차에서 무너졌다 하면 좀 맥없이 한없이 네. 1년 동안 공 좀 좀 재밌게 찬 것 같습니다. 아, 네. 재밌게 찼어요. 네. 정말 부담 아닌 부담 없이 네. 재밌게 잘 찼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이 생각하신 축구랑 또 제가 생각하는 축구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감독님 스타일이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선수 시절 때나 이럴 때 그래서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랑 감독님이랑. 아쉬웠던 거 있어? 아쉬웠던 거 한 시즌 여기 같이 막 지내면서. 뭐 생활적인거나 뭐 축구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포함했을 때 포함해서 아쉬웠던 거.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같이 못 갔던 상민이랑 뭐 용환이. 용준이 같이 끝내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상주에서 훈련 선수 생활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건 아쉽고 또 좀 아쉽게 비겼던 경기 아쉽게 졌던 경기 이게 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 이 몇 경기만 좀 더 잘했으면은 지금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점 차이가 그 부분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재현아 더 조용히 가. 외국인 선수 얘기 조금만 해요. 네. 어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거 하나 더 있다. 아, 뭐? 재훈이나 태렬이나 제 자리 선수들 제가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분이 좀 뭔가 뭐 좀 냉정하게 프로라면 뭐 냉정해야 되지만은 좀 아쉬워요 조금.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어요. 아, 이 선수들이 너무 많이 못 뛰었잖아요. 저 때문에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좀 뭔가 좀 안타깝고 애들이 안타깝다니 좀 그런가? 조금 뭔가 미안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아, 너무 좀 그게 애매하더라고. 나 아까 이제 인재랑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 뭐 그거는 뭐 안 내보내도 돼. 이건 안 내보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까운 그지. 그래서 아까 인재랑 얘기할 때도 말했는데 너무 축축 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재가 나한테 형 너무 축축 쳐지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너를 만약에 여름쯤에 인터뷰를 했으면 너 분명히 밝게 했을 거라고. 난 준비되어 있고 맞아.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넌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표현으로밖에 못하는 거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외국인 선수 얘기 뭐 말콩이랑도 뛰어보고 쿠니모토랑도 뛰어보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 기량이 있는 선수인데 네. 이 1588 네. 주장이 본 1588은 네. 상대팀으로는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유류첸코나 팔라시오스 팔로세비치 오닐 다 너무 좋은 선수들이라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외국인 4명 조합을 한 팀에서 이렇게 써서 너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던 그런 팀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국내 선수들도 잘했지만은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초반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선을 상대방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국내 선수들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네. 뭐 국내 선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담스러워 할 때 외국인들이, 용병들이 이렇게 너무 잘해주고 1588 친구들이 또 그런 부분, 1588이 조금 부진할 때는 민규, 뭐 광혁이, 뭐 이런 승모 이런 국내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해졌죠. 조금 팀을 강하게 승리하게끔 한 요인이 됐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렇게까지 훈련하는데 팀 분위기를 같이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 네. 나도 계속 돌아다녔는데 네. 외국인 선수들이 저렇게 네 명이 모두 다 같이 잘 어울리고 이 네 명이 국내 선수라고도 이렇게 네. 장난을 치면서 잘 지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저 친구들이 가진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국내 선수들이 순하고 잘 대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도 더 걸어주고 또 이런 뭐 누가 경기 뛴다고 해서 뭐 조금의 그런 배 아픔보다는 조금 더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더 좋아서 그런 저 선수들도 워낙 편하게 있고 국내 선수들도 좀 편하게 지내고 이런 사이좋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아요. 나는 국내 애들이 외국인 선수 오면 진짜 잘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국내 선수들의 최종 꿈은 외국인 선수가 되는 거거든. 그쵸. 나도 언젠가는 외국인 선수가 되고 싶은 게 나의 최종 꿈인데 네. 내가 저 선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도 내가 해외에 나갔을 때 똑같이 봐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외국인 선수를 바라본다면 되게 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네. 외국인 선수들도 존중을 해줬고 우리를 우리도 저희도 존중을 해줬고 네. 서로 잘 그게 잘 맞았죠. 예. 뭐 서로 같이 장난치고. 예를 들면 누구 하나가 조금 더 화를 내거나 조금 진짜 조금 더 모질게 구면은 국내 선수도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워낙 조합이 좋았죠. 희한하게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예. 또 분위기 메이커 팔라시오스도 분위기 메이커고 애들이 팔로도 그렇고 스타니도 그렇고 오늘도 워낙 긍정적이고. 일류첸코를 가끔 보면 일류첸코가 제가 주장인가? 네. 이럴 때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좋아요 저는 그런 그런 일류첸코 같은 선수 뭐 외국인 선수 국내 선수 이게 아니라 같은 한 선수로서 뭐 한 번씩의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여러 선수들한테는 그런 울림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 혼자 매번 하면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하면 잔소리가 되듯이 매번 하면 잔소리인데 저런 친구들이 한 번씩 용병들이 딱 해주면은 국내 선수 용병들도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더 울림이 크죠. 그래서 고마워요 류첸코한테도.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게 네, 가장 기본이고 당연하죠. 네. 외국인 선수이다 보니까. 주장으로서 팀 동료들 한 시즌을 같이 부리했던 동료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좀 경기를 못 뛴 선수들은 많이 아쉬운 해가 되겠지만은 항상 선수들한테 저는 어린 선수들한테 말하는 게 너네가 잘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뭐 뛸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기회를 잡으려면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저희보다는 저희가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경기 못 나가는 밑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고생했다고 하고 싶고 또 주장을 맡으면서 사실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면 다 워낙 잘 따라주고 알아서 미리미리 뭐 다 해주니까 뭐 약속 시간도 안 늦고 전체적으로 숙소 생활도 너무 잘해주고 뭐 문제 없이 다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아쉽고 끝난다는 게 지금 고맙고 그래요. 재밌었고? 재밌었죠. 당연히 재밌었고 아쉽고 고맙고
경남 시절 그때 2위 할 때의 느낌으로 재밌게 꽂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큼 재밌게 꽂혔어요. 그때는 예, 그때보다 재밌었죠. 그때만큼 재밌었어요. 그때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했는데 나갈 때마다 이길 것 같고. 예, 나갈 때마다 이길 것 같고 지금도 나갈 때마다 이길 것 같고 그런 느낌 아직도 들어요. 예. 포항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뭐 임대로 와서 주장까지 맡았는데 또 그런 믿음을 뭐 감독님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또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매번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뭐 아쉽게 많은 경기를 뭐 스틸라데나 이제 경기장에 와서 오셔서 못 봐서 좀 아쉽지만은 뭐 TV로나 인터넷으로나 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